27페이지 한번 펼쳐볼래요? 자, 27페이지 보니까 가로 3번 읽어봐요. 가로 3번 무슨 공부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어때요? 여기 봐봐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키워드가 종합이에요. 종합 동그라미잖아 봐요. 종합 공부.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 아니에요? 아니죠. 지적 공부는 아까 여덟 종류만 지적 공부라니까. 오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개념이니까 개념을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거 읽어봐요. 또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오늘은 요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자,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앞으로 이제 1년이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8종류라는 것만 알고 그러면 더 8종류를 애워놓으면 더 금상첨화가 되고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지적소관청이 등록관리합니다. 가로 열고 써놔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라 하면 거기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의 관한 사항 줄쳐놔 봐요. 자, 니은의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관한 사항 줄쳐놔 봐요.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줄쳐놔 봐요. 그러면 니은의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줄쳐놔 봐요. 그러면 네 가지가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거 잘 들어봐요. 1번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 그게 25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은 어때요? 애워야 된다는 거야. 애우지 않으면 지적은 안 됩니다. 지적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필수라는 거야. 암기가 필수. 그러니까 암기하면 그냥 만점이야. 암기하면 만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만 해오면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다. 기타 공부다.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럼 이렇게 나오면 틀린가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관리한다. 어때? X. 누가 등록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대상.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톤날 때마다 자꾸 암기를 하라고요. 암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주간반하고 야간반이 선생님 좀 차이가 나타나요. 제가 시간이 야간에 없어요. 그래서 주간반만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야간반하고 주간반은 뭐 훌륭한 선생님, 야간반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뭐 반복해서 들으려면 또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이제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계속적으로 반복, 그거는 알아서요. 시간이 좀 난다 그러면 야간에 와서 또 한 번 더 듣는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강의하니까 또 한 선생님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는 거야.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시간 남은 듣고 시간이 없으면 집에 가셔서 민법 학교로. 근데 초창기에는 어디에다 치중을 좀 해야 돼? 1차에다 좀 치중을 해야 돼. 1차가 뭐가 있는데? 민법하고 학개론.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은 좀 지치더라도 1차 과목은 요 주간반은 주야 들으면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남은 야간에도 한번 민법 학개론은 주간, 야간 들어주면 아주 빨리 남들보다 빨리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이라고 그랬잖아. 반복. 자, 자기가 복습하기가 좀 힘들면 주간 야간을 그냥 같이 들어서 주간에 책을 주간에 수업 듣고 뭐예요? 쉬는 시간에 이제 점심 때 집에 가서 책을 한번 훑어보고 야간에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라고. 굳히기 작전으로. 그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좀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공부함으로써 뭐예요? 뭔가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저기 밑에 갔는데 자, 제가 이제 구미 갔다 왔어요. 화요일날. 근데 그 누님이 1, 2차 합격을 하셨다고. 1, 2차. 근데 거기 이제 무슨
하느냐? 구미 중앙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해요. 근데 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예요? 오래 떡볶이 먹고 가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선거 자기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땄으니까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땄다라는 것을 남들보다 더 뿌듯한 마음이 돼요. 나도 떡볶이 장사를 하지만 나는 공인중개사에 동착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다 동착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내면 안 돼. 욕심을 내지 말고 아까 11월달 12월달은 목차 암기하고 그 다음에 뭐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74세. 74세 먹은 사람 민법이 하나 틀렸고 학교론이 하나 틀렸고 뭐 이 차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 형님은 되게 겸손하셔. 왜? 내가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공부밖에 없어. 왜냐면 애들도 다 키웠고 뭐 공부 시간 나는 게 공부니까. 그러니까 역시 본만큼 점수는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근데 열심히 하더라도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이번 달 요렇게 해놓으면 요렇게 한 개 넣으면 딱 되고 뭐 우리 형 것도 없어 오늘은. 자 필지 그러면 요렇게 해놓으면 돼.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런다? 필지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적의 3요소는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렇게 암기만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등록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 그러면 등록사항에 4개를 딱 암기하면 돼.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영미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번 외워두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무슨 지적도가 나와요? 연속 지적도. 그러면 연속 지적도도 지적 공부가 아니네. 기타 공부가 되네.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남자의 일생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세 분이 필요해요. 누굴까요? 어머니 필요하잖아요. 여자분 또 뭐가 필요해요? 부인이죠. 또 딸이 아니라 내비야. 그렇죠. 내비 아시죠? 차에 내비 차에 자 차에 보면서 띵동띵동 가는 거 내비양 있잖아요. 요즘 내비양 있죠. 그 내비양이 필요하죠. 한번 봐봐요. 남자는 여자 세 분이 필요해요. 어머니, 부인, 내비양. 내비양이죠. 그럼 차를 보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은 뭐가 지나가요? 뭐가 하나 씩씩씩 지나가죠. 그게 바로 연속 지적도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뭐 됐다? 전산화된. 줄쳐놔요. 전산화된. 키워드가 전산화된이네. 전산화된. 찾았어요? 예, 전산화된 줄쳐놓고. 그럼 이거 가지고 측량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거기 뒤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26회 때. 잘 봐봐요. 다음 중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연속 지적도를 두 가지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화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게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그럼 암기하면 끝난 거야. 이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암기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4번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자,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서, 토지의 표시에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사실이라고 써놔요. 우리 법학에서 표시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사실을 잡아놔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등기를 붙여봐요. 이제 등기법에서는 이제 이런 걸 배워. 자, 등기를 붙여서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 그래서 나중에 표제부 등기라고 배워.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느냐? 사실의 등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줄을 딱 끊어봐요. 첫 칸에 뭐라고 나왔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거기까지 줄을 딱딱 끊어놓으면 돼. 이제 토지의 표시 집에 가서 암기하면 돼요.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를 뭐라고 그런다? 토지의 표시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재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동리 동그라미 쳐놔봐요. 동리. 자, 동리 또 나와요. 동리. 엄면이의 동리예요.
동리죠. 동리를 엄면으로 많이 건져요. 동리가 엄면이 아니라 동리 또는 뭐라고 써놨어요? 이에 준하는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 줄 쳐놔봐요. 자, 이에 준하는 지역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드러나요. 그 옆에다 예. 예를 하나 드러나요. 뭘까요?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라고 써놔라고. 종로 1가 써놨어요? 어머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줄 쳐놔봐요. 종로 1가는 동리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종로 1가를 뭐라 그래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에 준하는 지역.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로 1가는 동리가 아니거든. 그러면 행정구역 말단 저지가 뭐에 동리로 결정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종로 1가가 뭐예요? 이에 준하는 지역.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포인트만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번부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불러봐야지 암기가 됐나 봅시다. 토지, 무슨 공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 지적의 3요소가 되잖아. 그러면 저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자, 369. 이게 뭐예요? 지번이죠. 그럼 지번이라는 것은 사람에 갖다 두면 이름에 해당되잖아. 그럼 토지에 뭘 붙였어? 번호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읽기만 하면 돼요. 봐봐요. 읽어봐요. 지번이란 읽어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함 번호. 이게 뭐다? 지번이다. 그럼 지번이란 지번이 지번이다 이게 아니라 지적 공부에 등록함 번호가 뭐예요? 지번이다. 그럼 자기가 줄을 꺼놓으면 되겠네. 자,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함 번호. 이게 무슨 뭐예요? 지번이라는 거예요. 지번. 지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지번의 개념을 잡아줬으니까 이제 지목을 잡아줘야 되겠죠. 지목이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줄쳐놓으세요. 용도에 따라. 그래서 용도 자리에다 행강편을 닦아놔요. 용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지목.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맞아요. 잘 봐봐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어때? 성질에 따라 이름은 X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토성지목이 아니에요. 그럼 또다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어때요? X야. 지행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는. 그러면 갈 끝에다 가로 열고 용도지목이라고 써놓으라고. 그러면 지목은, 그러면 지목은 용도에,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주차장이 되는 거야. 주유소 용도가 나오면 주유소 용지가 되는 거야. 자, 물고기를 키워요. 뭐가 될까요? 양어장이 되는 거야. 양어장. 양어장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논에다가 농작물을 심어. 그건 뭘까요? 그게 전이 되는 거야. 밭전.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라는 지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목이란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이다. 항상 용도 자리를 잘 보라고 몇 번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럼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름은 X예요. 주된 성질에 따라 주된 형상에 따라 이름은 X예요.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자, 좌표라는 개념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경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필지죠. 여기 이제 봐봐요. 요거부터 먼저 잡아줘야 돼.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선이 굽었어요? 안 굽었어요? 굽었죠. 이게 선의 굴곡점, 경계점이 되는 거야. 경계점. 요거는 무슨 축이에요? X축. 요거는 Y축. 요걸 뭐라 그래? 경계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야. 그러면 경계점을 먼저 잡고 경계를 잡자고. 밑에 경계점 맨 밑으로 가봐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 줄쳐놓으세요. 선의 굴곡점.
지적주의 며느리 두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이렇게 잘라놔요. 이렇게 자르고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줄쳐놔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 경계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경계점은 두 개네요. 읽어봐요. 이게 무슨 점이에요? 선의 굴곡점. 이거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다. 근데 경계점을 자꾸 여기 봐봐요. 이렇게 자꾸 경계점이잖아요. 점. 근데 경계점을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봐봐요. 경계라 하면 선의 굴곡점과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것만 이거는 경계가 아니야. 무슨 점이죠? 경계점이지. 그러니까 경계점을 뭐로 자꾸 장난을 쳐요? 경계라 하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점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점. 점에다 동그라미잖아요. 점. 그럼 뒤에 선의 굴곡점. 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점 동그라미. 그러면 경계점은 뭐가 나온다? 점이 나와야 돼. 점 플러스 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죠. 자 이게 누구예요? 건보라.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세 분이 있어요. 건보라, 오미, 배종. 세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건보라, 오미, 배종. 기억 알아요? 네. 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개성이 독특해. 개성이 독특해. 전부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 거예요? 건보라. 읽어봐요. 필지. 여기는 오미 필지. 여기는 배종욱 필지. 이거는 무슨 점이라고 아까 배웠죠? 경계점. 이건 뭘까요? 경계. 자, 그러면 이제 믹싱을 한번 해보자. 경계라 하면 읽어봐요. 필지별로. 필지별입니다. 무슨 점을?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 그렇죠. 자 그러면 경계 다시 올라와요. 자 필지별 줄쳐놓으세요. 필지별을 지행별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 그럼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직선 줄쳐놓고 끝에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선 동그라미. 그러니까 선이 나오면 뭐예요? 경계. 점이 나오면 경계점이야. 그래서 경계점하고 경계를 살짝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란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그게 더 줄쳐놓으세요. 수평 면상의 넓이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면적이란 그러면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수평. 자,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평면. 그렇죠, 평면.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지적이죠? 수평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 평면 지적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줄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냐?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야. 2차원 지적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리로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2차원 지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야. 평면 지적.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요걸 잡아야죠. 그러면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요게 나오면 X가 되네. 뭐가 나오면 X다? 읽어봐요.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야.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이 아니야. 몇 차원 지적이죠? 2차원이야. 그러면 입체 지적이라는 것은 3차원 지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풀 때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X야. 또 하나는 아까 자 개발이의 관리예요. 개발이죠.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야. 우리는 개발적 측면이 아니라 뭐예요? 관리적 측면이야. 개발은 누구한테 배워?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재욱 교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무슨 측면이다? 관리적 측면을 강의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풀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야. 뭐가 나오면 X다? 입체. 개발 이런 단어가 나오면 X라고 감을 잡으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이란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개념을 외우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봐요. 무슨 지적? 수평 지적. 무슨 지적? 평면 지적.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라는 거.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몇 차원? 2차원. 오늘 보니까 이마에 다 뭐라고 써놨어요?
합격선언네요. 아주 오늘 진짜 제가 첫 강의 들어간 강의 중에 제일 뭐예요? 얼굴이 전부 똑똑이라고 쓰는 것은 오늘 처음이네요. 가끔 가다 들어간 못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전부 잘 따라오네요. 그래서 남양수 강사님이 똑똑하더라고요. 옛날에 해봤다니까. 여기 주변에 전부 중개업자가 저한테 배운 제자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 제가 뭐 공시법령이 몇 년 차냐? 올해부로 25년 차를 하고 있어. 25년 차. 민법은 17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냄새만 맡으면 벌써 저 사람이 합격 불합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치지 말고 꾸준히만 하면 100% 합격하니까 안 지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A를 하라고요. 우리 마라톤 할 때 제가 마라톤 선수였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달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처음부터 서서히 달려야 되잖아. 너무 달리면 나중에 3, 4월 달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허리 디스크가 생겨. 또 머리에다 억질로 집어넣으면 머리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자꾸 지쳐져.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생긴다는 거야. 목 디스크. 아, 이거 제가 숱하게 봤어요. 그리고 또 딸이 뭐 고시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그거 따라하다가 실명된 사람도 봤고요. 그러니까 연세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야. 연세도 생각하면서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좋아요. 자녀 교육시킬 때 참 좋아요. 엄마가 책 보면 자식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뭐예요? TV 있어요? 없어요? TV 한 대도 없어. TV도 없어요. TV도 없고 집에 아무것도 없어. 차도 없죠. TV도 없죠. 엄마밖에 없어요.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뭐 TV가 한 대 있었기는 있었는데 그거 필요 없어서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엄마가 공부하면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뭐 애가 중2인데 뭐 전부 올백이거든. 올백입니다. 그냥 시험 보면 수학은 그냥 올백이야. 뭐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그 방법이 바로 전부 뭐 올백 맞는 그 비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뭐 부모가 직접 하면 돼요. 옆에 공부 해라 하지 말고 책 보면 자식들도 따라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혼자 살아요. 뭐 스스로한테 뭐 채찍질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어려울 것도 없어. 이렇게만 해오면 공부가 끝난 거야. 오늘은 면적이란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 넓이.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고 무슨 지적이다? 평면 지적으로서 몇 차원 지적? 2차원. 그러면 이제 컨셉을 저희가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는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다? X.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보죠. 면적 밑에 뭐가 있어요? 필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다 단위를 붙였어. 그럼 뭐다?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뭐다? 필지. 그렇죠. 필지라는 거야.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 그러면 자, 줄 쳐놓으면 되네. 필지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획되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런다? 필지. 그런다. 자, 그러면 지번부여지역이란 우리 아까 지번부여지역이란 같이 가보자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이 아까 뭐 있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이게 뭐예요?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하고 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서 모르거나 설파하거나 뭐예요? 설파하거나 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캔디니까. 그렇죠? 그러네. 애로거나 설파나 울 필요가 캔디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무슨 이동이에요? 자, 28페이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라 오네. 토지 이동.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토지 이동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와요? 토지 이동이란 어떤 느낌이 와요? 토지를 이동하는 거 우리 한글로 쓰다 보니까 뭐예요? 토지를 요 이자가 그러면 요 이자를 조심해 놔야 되겠네요. 그럼 이자를 이렇게 써서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한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자는 요 이자는 무슨 이자냐? 이거는 다를 이자야. 요거는 이사할 때 옮길 이자가 돼. 그럼 토지 이동에서 이자는 옮길일까요? 다를일까요? 옮길이가 된다면 지구를 빵꾸를 뚫어야 돼. 그렇잖아요. 요게 있겠죠. 봐봐요. 요게 지구죠. 지구죠.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한 필지를 옮기려고 하면 저쪽, 여기서 저쪽 뭐다 지구를 빵꾸를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자는 옮길 이자가 아니라 무슨 이자다? 다를 이자가 되는 거야. 다를 이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한글로 쓰다 보니까 명점이 생기는 거야. 그럼 토지동이란 그러면 이자는 무슨 이자다? 다를 이자라는 거야. 다를 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상식 하나 넓히고 갑시다. 뭐예요? 이게 무슨 미자예요? 쌀미자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미수. 미수 하면 몇 살? 미수. 몇 살을 미수라고 그래요?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자, 봐봐요. 여기 무슨 미자? 쌀미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무슨 팔자예요? 여덟 팔자 거꾸로 한 거네. 더하기. 여덟 팔자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볍씨를 부려서 쌀을 먹게 해서 밥을 먹게 한 공정이 88번이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쌀이 그러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쌀 밀자는 여덟 더하기 여덟을 더한 거야. 그러면 읽어봐. 88세. 그래서 미술을 몇 살이라고 그런다? 88세가 되는 거야. 88세. 88세. 이제 하나 잡았네요. 그러면 자녀분이 쌀을 남기게 쌀을 남 밥을 한 톨을 남겼다. 쳐야 돼요. 왜 쳐야 돼요? 밥 한 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의 공정이 몇 번을 간다? 88번이 가는 거야. 그러면 되돌기면 밥 한 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밥풀 하나가. 밥풀 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수는 몇 살이다? 88세를 미수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요. 백수. 백수는 몇 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수는 봐봐요. 여기 무슨 백자예요? 100백자잖아. 100백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수라는 것은 요거 하나 빼면 돼. 그래서 100에서 하나를 빼니까 뭐예요? 99세. 그다음에 놀고 있는 사람한테 백수처럼 살아라. 그러면 뭐예요? 맞아 죽죠. 그러니까 우리 연세 많은 선분한테 백수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만수무강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99세라는 뜻이에요. 백수는.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출제돼. 다음 중 99세를 한자로 표시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때는 100백자가 아니라 무슨 백자다? 흰백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상식이야. 상식. 상식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이자라고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쌀미자하고 다를 이자가 만나서 다를 이자가 만나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요거네요. 쌀을 먹어서 다르게 나온 거 뭘까요? 똥이잖아. 똥. 그렇죠. 이게 똥분자야. 똥분. 똥분. 얼마나 재미있어요. 한자가 참 재밌다라는 겁니다. 쌀을 먹어서 다르게 나온 거. 오늘 한자 두 개나 익혔네. 자, 미수는 몇 살? 88세. 백수는 99세. 그러면 쌀을 먹어서 다르게 나온 거. 똥, 분, 분자야. 역사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 똥으로부터 이루어져요. 봐봐요. 하일도 똥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말똥을 보다 치마를 질질 끌고 하니까 똥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죠. 그러면 신발을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일 모든 역사는 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애들 할 때 똥으로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똥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분자다? 똥 분자야. 그러면 이제 토지동이란 그러서면 이제 감을 잡아요. 토지동이란 무슨 이자다? 다를 이자가 돼. 그러면 거기 이제 줄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를 줄 쳐놔봐요. 자, 토지의 표시를 줄 쳐놔봐요. 자, 토지의 표시를 자르고 이렇게 잘라요. 자, 새로이 정하거나 자르고, 자, 변경 자르고, 말소하는 것. 그럼 새로이 정하거나 1이라고 써요. 동그라미 1번. 새로이 정한다. 1, 변경 2, 3, 말소. 그러면 봐봐요. 1, 2, 3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2, 변경, 3, 말소하는 것. 그럼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는데? 또 까먹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달라지면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 이동 개념은 토지 이동 사인지 아닌지 이제 잡아봐요. 이제 토지 이동인지 아닌지 자기가 앞으로 가시밭길로 갈지 탄탄대로로 갈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변경? 지번 변경. 지번 변경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맞다. 아주 좋아요. 자,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지목 변경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지목은 아까 뭐예요? 토지 표시잖아. 그럼 여기 다시 소유자 변경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므로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만 잡으면 되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잡아야 돼. 한 단계 생각 좀 하고 답변을 하세요. 읽어봐요. 분할.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생각을 좀 해. 자, 한번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몇 필지? 두 필지. 읽어봐요. 면적. 읽어봐요. 경계. 좌표. 달라졌죠?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잖아. 그렇죠. 토지 이동 사유가 되잖아. 자, 부문 분할도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잖아. 토지 표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자, 합병. 합병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이렇게 합쳤잖아. 뭐가 달라졌어?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잖아. 그러면 합병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울 것도 없어. 그러면 오늘 뭐예요? 그러면 26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1. 지번 변경. 2. 3. 4. 5. 정답은? 3번.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토지 이동의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해야죠. 그럼 토지 이동이란 다시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워놓고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몇 개? 여섯 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많은 것까지 새로이 정하거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변경하거나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많은 것, 말소하는 것 그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 신자 동그라미잖아요. 자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찾았어요? 예.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이 되네. 그러면 신자 동그라미. 자 신자는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죠. 그럼 지적공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새롭게 창설이 돼.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은 그 옆에다 써놔요. 창설적 효력이라고 써놔요. 무선적 효력이 있다.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그래. 창설. 지적공부가 최초로 창설이 된다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야. 자 오늘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거기 밑에다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바다. 그렇죠. 바다. 바다가 뭐예요? 엄마의 바다. 자, 바다를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법정 용어로는 이렇게 괜찮아요. 뭐라고 써놨죠? 공유수면이라고 그래. 공유수면. 공유수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바다를 뭐라고 그런다? 공유수면. 그럼 바다도 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된다고. 그럼 앞으로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를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간척지라고 그러지만 우리 이제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읽어봐요.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러나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단어를 바꿔줘야 돼 이제. 자 그럼 바다는 공유수면이죠. 그럼 바다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바다가 등기가 된다면 여기 한 잡칠 필요가 없어. 바다에 빨리 가서 깃대 꽂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보 같아. 바보. 바보 같아. 왜 바보냐? 다음 중 등기 능력이 없는 걸 골라라. 바다. 바다가 무슨 등기 능력이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무슨지? 간척지. 새로 생긴 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대상이 된다?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읽어봐요. 간척지. 대표 선수가.
공유수면 매립지. 앞으로 공유수면 그러면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번 주는 저랑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뭘 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귀를 열어야 돼. 열려라 귀 이렇게 되는 거야. 열려. 그래야 귀가 열려야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학교로는 귀를 빨리 열려면 1차 과목이라도 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주간 야간 들으면 빨리 뚫어져. 며칠만 하면 돼요. 한 3주 정도만 해요. 나올 단어들은 전부 나오는 거거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일단 귀를 뚫어야 되잖아. 히어링이 돼야 되죠. 뭐 귀가 뚫려야 뭐가 열려? 입이 열리잖아. 귀가. 처음에는 뭐를 뚫어야 돼? 귀를 뚫어야 돼. 그러면 귀가 뚫리면 뭐가 뚫려져? 눈이 뚫어져. 그러니까 책을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책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막 읽다 보면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씨. 지금 우리 참 11월달, 12월달에는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뭘 읽는 거예요? 글씨만 읽고 있다는 거야.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씨만 읽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씨만 읽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빨리 귀를 열어서 뭘 열어야 돼? 글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를 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눈을 열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면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려. 그러면 뭐 입이 열리면 자동으로 뭐가 움직이기 시작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봐봐요. 귀를 뚫는데 몇 개월이 걸려? 2개월. 눈 뚫는데 2개월. 입 뚫리는데 2개월. 그러니까 최소한 뭐예요? 6개월. 그래서 인내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나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6개월 동안은 좀 뭐예요? 좀 힘들을 거예요. 6개월 동안은. 그러면 이제 우리 강사도 제일 재밌을 때가 몇 달이에요? 7, 8, 9, 10. 요때가 가장 강사도 재밌을 때고 우리 수강생 형님 누님들도 가장 재밌을 때가 그때입니다. 왜?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지금 뭐예요? 지금 왜 그런지 하냐면 오늘 보니까 첫 시간인데도 말귀를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얼굴에는 그래서 합격이라는 게 그게 되는 거야. 처음에 첫 시간에 들어오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특히 공시법은 모든 과목을 안다는 전제 조건에 나가거든. 그러니까 오늘 뭐 그러면 공시 선생은 막 스트레스 쌓여. 얼굴을 보고 있지만은 얼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벽 보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럼 아까 바로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또 필지라고 읽는다.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 하나를 가르쳐줬으면 외우면 되는 거야.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를 이야기한다? 토지 등록 단위. 그럼 선생님 저는 필지가 이해가 안 돼. 아니야. 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개념을 하는 거거든. 그럼 필지란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야. 암기하면. 그럼 지적 공부는 몇 종류다? 8종류. 그럼 8종류를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등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이? 지적하일까지 합쳐서 몇 종류? 8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무슨 이동이다? 토지이동.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이동 써요. 봐봐요. 지번 변경 토지이동이요. 지목 변경도 토지이동이요. 소유자 변경 토지이동 사유가 아니다. 근데 분할은 개념을 잡으면 분할은 한 필지를 몇 필지상으로? 두 필지. 그러니까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으니까 분할은 무슨 이동이다? 토지이동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등록전환으로 넘어가요. 등록전환.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또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의 3요소. 불러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등록. 자, 지적 공부는 몇 종류다? 8종류다. 한번 잡아봐요. 뭐라고 써놔 봐봐요. 임야대장. 임야대장 가면 뭐가 따라붙어? 임야도.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따라붙겠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그러면 임에서 토지로, 임야대장, 토지대장에서 전환이 돼.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전환?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란 읽어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닙니다.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등록전환이다?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적으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우리끼리 약속이야.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 동그라미. 임, 임야 대장 임야도 줄쳐놓고 임. 자, 토지 대장 지적도 줄쳐놓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토에서 이름,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나눴죠. 그래서 이걸 분할이라고 그래. 그러면 분할이란 그 읽어봐요. 한 필지를 몇 필지, 두 필지 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밑줄 다 까놓고. 몇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 그러면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근데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합병 옆에다 써요. 합병은 측량 X라고 써놔요. 합병은 측량 X예요. 측량할 필요가 없죠. 왜 측량? 봐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져서라도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어. 두 필지를 마하면 돼. 합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에 줄쳐놓으세요. 지적 공부에.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만 줄쳐놓으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할 때 이때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만약에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네. 지목 변경은 어디에?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봐봐. 여기 뭐 봐봐. 읽어봐요. 답이죠. 답이라는 지목이 있어. 논답자입니다. 논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답.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겨울철에 뭐예요? 제열철에. 겨울철에 여기에다 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 그래. 비닐을 깔아놓고. 자, 비닐을 깔아놓고 물을 채워서 이제 얼음을 얼렸어요. 그러면 스케이트장은 뭐가 될까요? 체육용지가 되네. 그러면 사실상 봐봐. 답이 스케이트장으로 바뀌었다 해서 지목 변경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이 되려면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다라는 거야.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그러면 혹시 답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읽어봐요. 경계.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목 변경 또 특징이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 옆에다 써놔요. 측량 X. 측량 X예요. 그러면 공통점이 나왔나요?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 잡아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으로 가죠. 축척 변경은 무슨 도예요? 지적도. 자, 거기에다 줄잖아요. 지적도. 자, 지적도.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축척 변경은 무슨 도예요? 지적도에. 혹시 봐봐요. 자, 얼마나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자, 지적도. 무슨 도에? 지적도에. 그러면 여기는 지적도를 이렇게 건치면 X예요. 자, 축적변경이란 도면에 이러면 O다 X다. X죠. 왜? 도면에는 무슨 도가 있어?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거든. 그러면 축적변경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도면에는 아까 몇 종류? 두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도면에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야. 도면 중에서도 무슨 도에? 지적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10명 중에 10사람이 다 틀려. 그러니까 도면에 그러면 X가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오히려 많이 맞아요. 봐봐요.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임야도는 눈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X죠. 축적 변경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무슨 도에? 지적도에. 지적도에.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작은 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큰 축척으로 변경. 그러니까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작은 축척에서 어디로? 큰 축척으로 가는 것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라는 거야. 선생님, 저 축척 변경은 이해가 안 돼요. 축척 변경의 개념이야. 개념 잡아주는 거야. 저는 요체 시간에 끝나고 나서 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뭘 잡는 거야? 개념이야, 개념. 자, 우리 99다 내오듯이 29, 18, 37에
21. 꿈축적 변경이라는 것은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인가요? 목동에서 이제 수업하고 내려오는데 젊은 사람이 선생님 저는 공부라는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최근 평생에 처음입니다. 제가 운동선수였대요. 운동선수. 그래서 운동선수에서 최근 공인중개사가 제가 뭐 처음으로 강의를 선생님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말이 아니라 구구단은 외우세요. 그랬더니 외운대. 상구 27, 93, 27 외운대. 그럼 오늘은 뭐 이렇게 구구단 외우는 거야. 구구단. 축적 변경이라 무슨 더 지적도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개념 자체니까. 이제 개념을 외워서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되거든. 써먹기만 하면. 자 그러면 고민 밑에다가 하나 적어놔요. 자, 그 밑에다 요거 하나 적어놔요. 자, 법정 축척을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법정 축척. 자, 요거 법정이 뭐예요? 법정.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축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법정. 그래서 이제 법정 나오면 법률 규정이라고 잡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네.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 지상권. 그럼 법정 지상권은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파생된 무슨 건? 지상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법학에서 법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고 잡으면 돼. 그래서 우리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었잖아. 그런데 법률 행위는 어사 표시가 있어 없어? 법률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상속은 어사 표시가 있어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뭐예요? 돌아가면서 안 하잖아. 그러면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꼭 어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법률 요건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사 표시가 있으면 그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없으면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간단하게 건치면 뭐죠? 법정이 된다는 거야. 법정. 자 그러면 이제 법정 축척 그러면 여기 한번 써봐요. 자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이 있어요. 그래서요. 지적도는 7가지 축척. 자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이 있는데 스타트는 여기다 끊어놔요.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을 이렇게 써놔요. 600분의 1하고 500분의 1 썼어요. 자, 법정 축척,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뭐 규칙을 좀 외워두면 규칙 그냥 외우는 것보다 약간의 규칙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외우기가 쉽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몇 분의 1? 여러분, 여기는 600분의 1. 여기에서 분모가 얼마예요? 분모. 600이죠. 분자는? 자, 그러면 요 분모를 두 배 해봐요. 써요. 분모 두 배, 2 곱해봐요. 예, 1200분의 1 써요. 자, 분모 두 배, 2400분의 1. 자, 그러면 2400분의 1이 나오네요. 요 분모 두 배, 1000분의 1. 자, 1000분의 1을 분모 두 배 하면 2000분의 1. 요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건너뛰어요. 그래서 점 짓고 3000분의 1이라고 써놔요. 자, 분모 두 배, 얼마다? 6000분의 1. 그래서 우리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지적도는 7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봐봐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이렇게 오는 것보다 훨 낫잖아. 약간의 규칙을 마련해 놓는 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짰었죠? 그러면 금방 다 외웠어. 이제 봐봐요. 금방 다 외웠어. 봐봐요. 몇 분의 1? 1200분의 1. 얼마? 2400분의 1. 얼마? 내일 얼마?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러면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을 다 사용하는 거야. 그 중에 일반 축척은 여기에다 떠나요. 구청에 가서 지적도 떼주세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1200분의 1을 떼준다고. 얼마를 떼준다? 1200분의 1 발급해준다고. 자, 그러면 지적도의 일반 축척은 얼마다? 1200분의 1. 그러면 요거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게 대예요, 소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봐요. 요거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이 돼. 그럼 갑자기 이제 시험에 헷갈리는 것은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500분의 1이니까 1200분의 1이니까 500분의 1이니까죠. 그러면 요거랑 비교하면 요거는 대축적이고 요거는 소축적이 되잖아. 자 그러면 문제 응용해 봅시다. 축적변경이란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5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변경이다. 어때? X. 축적변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에서 서로 가는 것은 축적변경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축적은 그러면 지적도는 몇 가지? 7가지. 자 이제 한번 7가지 암기하고 갑니다. 자 여기 몇 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적도 일반 축적은 1200분의 1. 그래서 구청 가서 떼주세요. 그러면 1200분의 1을 떼. 그러면 만약에 딴 걸 떼달라면 요청을 해야 돼. 나는 6000분의 1 지적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요청을 해야 되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몇 분의 1? 1200분의 1. 하나 더 써요. 자, 임야도 축적은 두 개입니다. 자 임야도 축적은 두 가지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눈이 카메라라고 생각해봐요. 카메라. 자 카메라라고 생각해봐요. 자 카메라라고. 그러면 한 사람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렌즈를 안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밖으로 빼야 돼요? 안으로 이렇게 빼야죠. 그러면 이게 대축적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렌즈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빼야 될 거 아니야.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임야는 넓어져봐. 넓죠. 그러면 한꺼번에 쏘아주기 위해서는 대축적을 사용해야 돼, 소축적을 사용해야 돼. 소축적을 사용해야죠. 그러면 임야도는 두 가지 축적을 사용해요. 써요. 몇 분의 1? 3천분의 1과 6천분의 1. 3천분의 1, 6천분의 1.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느낌을 가졌죠. 그러면 지적 임야도는 몇 가지 축적을 사용해? 두 가지. 그럼 3천분의 1과 6천분의 1이 있는데 어느 게 일반 축적일까요? 그래요. 6천분의 1이 일반 축적이야. 왜냐하면 임야는 좁기 넓기 때문에. 그러면 임야도 떼주세요. 그러면 몇 분의 1을 떼줘요? 6천분의 1을 떼죠. 간혹가다 이게 이제 헷갈린다고 잡아봐요.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3천분의 1과 6천분의 1이 있는데 일반 축적은 3천분의 1이다. 어때? X. 몇 분의 1? 6천분의 1. 그러면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잡아봐요. 2500분의 1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공법에서 사용되는 축적이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뭐에다 사용하는 축적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축적은 이것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축적이다? 법정 축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2500분의 1도 사용한다. 어때? X야. 2500분의 1은 우리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요거 7개와 요거 뭐예요? 두 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보자. 지적도는 몇 개? 7개. 읽어봐요. 6000분의 아니죠. 1200분의 1. 얼마다?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일반 축적은 1200분의 1. 이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도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 이렇게만 암기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자 요거 하고 다음 주에 요걸 가져오세요. 이제 요거 가져오세요.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문제를 한번 배운 걸 한번 써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할게요. 자, 뭐 속도는 어때요? 빨라요? 저래요? 빨라요? 안 빠르죠? 빠르면 이렇게 해야 돼요. 봐봐요. 건강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러면 힘 빠져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속도면 되겠죠. 예, 얼굴에 우리 이제 시작했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저는 합격시키러 온 사람이지 불합격시키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이렇게 인연 된 것도 인연이지만 이제 합격으로 인연을 남아야지 불합격으로 인연을 남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지치지 않도록 잘 조절하고 페이스도 조절을 잘 하시고 하여튼 오늘 뭐예요? 얼굴 보니까 모두 합격이라고 써놨으니까 근데 합격이라고 써놨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전부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 잘하고 오늘 가서 욕심내지 말고 아까 하라는 것만 하는 건데 아까 이제 권리라는 개념 외워야 되고 오늘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러면 필지란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외워서 말하면 된다는 거야. 법정 주청은 법률 규정이다. 지적도 주청은 몇 가지? 7가지. 그러면 정석에서 봐봐요. 규칙이 있으니까.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도의 축정은 몇 개가지 있다? 두 가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이렇게 외우면 돼. 지적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등기하면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은 무조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외워놓고 그걸 이제 서서히 이제 써먹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 등록전환이란? 임해서 돌아가는 것만 등록전환이다. 축적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렇게만 달달달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귀가 열려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니까 귀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우리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합격으로 잘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